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강건우입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박물관 브랜드인 금속봉해와 관련하여 상반기에 한국의 청동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한국의 청동기 문화 2020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고대의 철을 소재로 한 특별전 말 갑옷을 입다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올해 6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으며, 고대 무덤에서 말 갑옷이 꾸준히 출토되고 있고, 자연과학 분석 연구를 통해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오늘날, 고대 말 갑옷, 특히 신라의 말 갑옷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전시실을 찬찬히 둘러보겠습니다. 말이 인류에게 등을 내어주고 다리를 빌려준 이래 인류 사회 전반에 말이 미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특히 전쟁에서 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쇠뇌 등의 등장에 따른 전투 방식의 변화에 따라 고대인들은 기동력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자신과 말을 모두 중무장하여 전쟁에 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북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철제 말갑옷이 확인됩니다. 이 말갑옷은 4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중국 랴오닝성 조양과 북표에 위치한 모용선비가 세운 전현의 고분에서 출토되었고, 이후 지반지역 고구려 왕릉, 한반도 남부지역의 신라, 가야, 백제 고분에서 그 영향력이 확인됩니다. 한반도의 경우 앞서 언급한 중국식, 즉 전현계의 말갑옷의 영향 이외에도 고구려의 말갑옷 제작 전통이 남쪽 지역에 전해졌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비문을 보면 10년 경자, 고견 보기 5만, 왕구 신라를 통해 400년에 고구려가 5만이라는 대군을 동원해 경남 지역 곳곳에서 군사작전을 벌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각 지역의 정치, 외교, 문화 등에 고구려의 영향이 미쳤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의 중장기병 또한 강한 인상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말갑옷은 모두 4세기 왕릉급 돌무지 무덤에서 출토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북중국에 세워진 전현의 말갑옷과는 달리 긴 네모꼴 또는 사다리꼴의 새 비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기 고분 벽화를 보면 이 밖에도 위가 둥글고 아래가 네모난 형태의 새 비닐과 위가 네모나고 아래가 둥근 형태의 새 비닐도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여러 형태의 말갑옷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형태의 말갑옷을 사용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구려만의 특징적인 말갑옷 제작 전통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후 고구려의 말갖춤 문화는 신라로 전해졌습니다. 전시 2부에서는 신라의 말갑옷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말갑옷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산, 안동, 김천 등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말투구와 말갑옷은 4개 지역 총 8개 유적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중 말갑옷과 말투구가 함께 확인된 유적은 경주 시내 고분군인 쪽센 시 10호와 황남동 109호분뿐이며 이번 특별전에 해당 유물을 전시합니다. 이 중에서 경주 쪽샘 지구는 4-6세기 신라 왕경인들의 대규모 묘역입니다. 1960년 이후 주택이 들어서면서 무덤의 훼손이 심해지자 1970년에서 1980년대 문화재 관리국을 중심으로 국립경주박물관과 각 대학 박물관이 조사를 시작했고, 2007년부터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쪽샘 지구는 A에서 N까지 14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09년 쪽샘 지구 C지구 10호 덧널 무덤에서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말갑옷이 출토되었습니다. C10호 덧널 무덤은 주검이 있는 주각과 부장품을 넣는 부각으로 구분되는데, 주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말의 목과 가슴, 몸통, 엉덩이 부분을 덮었던 갑옷이
확인되었습니다. 부각에서는 말투구와 토기 등이 나왔습니다. 말갑옷은 수백 조각의 쇠비늘로 이루어져 본래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주 쪽샘 C10호 출토품으로 말갑옷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쪽샘 C10호에서는 말갑옷과 함께 무사의 갑옷도 출토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유물들은 발굴 후 10년간의 보존 처리를 마친 뒤 일반에 공개되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이번 특별전에 오시면 경주 쪽샘지구 말갑옷과 말투구 외에도 고구르기의 말투구와 말갑옷의 영향을 받은 황남동 109호 무덤 출토품을 비롯해 계림로 1호 무덤 출토 말갑옷과 사라리 65호 출토 말투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올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 말 갑옷을 입다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